이모! 방구 이모! 브롤스타즈 크로우의 단검 액션. 짠. 오늘은 레온. 레온이 시전 중. 레온의 수리검. 레온의 수리검. 레온의 수리검. 레온의 수리검. 짠. 레온의 표창. 레온의 표창. 짠. 카메라에 잘 안 보이네요. 여기다가 손을 끼고 레온의 표창. 우선 레온의 표창을 만들려면은 종이가, 색종이가 두 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색종이를 두 장 준비하고 표창은 여덟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색종이를 이렇게, 일반 색종이를 15cm잖아요. 5cm, 5cm, 5cm 3등분을 했어요, 미리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5cm에 표시를 하고 3등분으로 선을 그어줄게요. 5cm에 네모난 색종이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색종이는 5cm의 색종이 8장, 4장 4장 틀린 색으로 4장 4종이 필요해요. 5cm의 색종이로 4장 4장 총 8장으로 레온의 표창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런데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색종이로 접을게요. 일반 색종이를 1/4로 자른 큰 색종이로 잘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. 우선 흰색이 보이게 두고 우선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두 번 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또 한 번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그럼 펴가지고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네 번을 접을 건데 세모를 이렇게 중심에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네, 여기 접고 그 반대편 또 접고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는 거예요. 또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고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로 접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네모. 여기 뾰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가져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를 세모를 접었죠? 그 다음에
뒤로 돌려서 하나는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한 개는 뒤쪽에다 접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를 벌써 다 접었어요.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. 접힌 선도 있고. 접힌 선, 네모. 그 네모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그 네모 접혀있는 이 부분을 네모를 안쪽으로 넣어서 세모로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뾰족하고 완성. 이거를 8개만 만들면 돼요.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만 접어볼게요. 4분의 1 색종이 큰 걸로 접을게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펴서 다른 쪽도 돌려서 세모 접기. 펴서 뾰족한 네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를 할 거예요. 네 군데 다. 이쪽을 했으면 그 반대쪽도. 이렇게 해야지 이쁘게 접어지거든요, 세모가. 위아래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야지 이쁘게 접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또 세모 접기. 세모를 네 개를 접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뾰족한 부분,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은 중심으로 가져가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쪽 접었으면 그 반대편. 반대편도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세로로 세어보세요. 세로로 한 다음에 양쪽 옆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었으면 이제는 뒤로 돌려가지고 밑에 뾰족한 부분을 뒤쪽에다가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힌 선으로 V로 접힌 선이 있어요. 그 접힌 선 그대로 이 네모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여기 이 부분을 반으로 접으면서 이 네모 접혀있던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뾰족한 세모가 튀어나오게 완성. 이걸 4개 해가지고 이 색상 4개, 이 색상 4개 해가지고 4개 해서 8개를 만들면 완성이에요. 8개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잡고 또 다른 색상, 진한 색상을 잡고 여기 무슨 강아지 얼굴처럼 생겼죠? 여기 툭 튀어나오고 동물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얼굴의 그 밑부분, 여기 뾰족한 부분 벌어졌어요. 이렇게 이 벌어진 뾰족한 부분을 다음 강아지의 얼굴처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옆에 보면 여기에 사이에 종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럼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그때 여기 이렇게 여기 일직선에 쭉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진한 색을 넣었으면 다시 흐린색. 강아지 얼굴처럼 이렇게 해놓고 강아지 얼굴처럼 해놓고 딱 보면 여기 넣는 곳이 있어요. 여기 두 개가 벌어져서 뾰족한 부분이 있죠? 그거를 이 사이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. 네, 여기가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일자. 그 다음에 진한 거,
강아지 얼굴처럼 이렇게 잡고 뾰족한 부분 두 개를 이 사이에 넣는 거예요. 넣고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흐린색 강아지 얼굴처럼 이렇게 잡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 사이로 한 장 한 장씩 넣어주는 거예요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짠. 그리고 여기 딱 일자로 선이 되게 맞추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진한 거 강아지처럼 이렇게 잡고 밑에 뾰족한 부분을 이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. 짠. 이게 고정이 확실하게 안 되고 나중에 테이프로 붙여야 되니까 살살살살 하면서 또 강아지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뾰족한 부분을 이 사이로 넣어주는 거예요. 짠. 아직 고정이 안 돼가지고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살살살살 하면서 강아지 얼굴처럼 하고 여기 뾰족한 부분은 이 사이 이렇게 강아지 얼굴처럼 하고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살살살살 아직 고정이 안 됐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연결시킬게요. 짠. 연결시키고 이 가운데 모양이 팔각형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가운데 모양을 동그랗게 팔각형 예쁘게 잘 집어넣어준 다음에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일게요. 방구이모는 시간이 좀 걸려도 작게 작게 여러 개 붙일게요. 그래야지 이쁘니까 테이프를 살살살살 테이프로 강하게 고정을 시켜주세요. 테이프를 붙이고 짠. 큰 거 색종이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졌어요. 짠. 표창. 레온의 표창. 큰 사이즈. 다음 시간에는 프랭크 접어볼게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